러시아 날씨가 영하 50도를 기록하면서 극강의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쿠티아 공화국은 1933년 영하 67도까지 내려가며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지금 이곳은 영하 5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하 56도까지 내려갈 때에 비로소 학교가 휴교를 할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영하 20도에서 30도 정도는 큰 추위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러시아 지인과 함께 한국 겨울철에 체감 온도 영하 15도의 날씨에 몸을 웅크리니까 러시아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런 후더운 날씨에 몸을 웅크리면 되겠냐면서 어깨를 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겨울철 날씨 역시 크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아시다시피 다소 길고 혹독한 환경입니다. 6개월 가까이 겨울인 러시아 내 시베리아 지역은 평균 영하 40도에서 영하 60도 옹스크나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등은 영하 30도 등을 흔하게 기록하지만 러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4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건물들은 대부분 난방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기에 거리를 오래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 추위를 느낄 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칼바람이 부는 지역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파가 닥칠 때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일시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겨울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추운 것도 아니고 여름에는 충분히 덥습니다. 특히 한여름 러시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소위 핵야 현상입니다.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453만 명으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습니다. 러시아는 200개 정도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내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2050년까지 러시아 인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일대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평소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 규모 5.3, 2016년 1월 30일 지진 규모 7의 강진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지진 규모 6.6과 7.7의 연속 강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5일에 지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캄차카 반도는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